지금 미녀돌이 쓰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보다 2006년에 한국말 잘 못 돼요. 처음에 너무 긴장했어요. 그리고 예. 말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떤 실수 하는 거 말할까요? 예.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어, 맞아.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어, 맞아, 맞아. 물어봐. 근데. 물어봐. 처음에 미녀돌이 스타에서 퀴즈 했어요. 네. 퀴즈 했는데 정답이 청와대였어요. 청와대. 근데 청와대는 말을 안 하고 남미석 오빠가 한국 대통령이 계시는 데는데 어디냐고.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계시는 데 어디냐고 하니까 내가 그때 종화대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 몰랐어요. 어, 어디냐, 어디냐라고 생각하는데, 아, 노무현 씨 집이라고 했어요. 노무현 씨 집. 노무현 씨 집이라고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 대통령을 씨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존리를 코이즈미 씨라고 해요. 아. 그냥 만원에서. 아. 내가 모르니까 노무현 씨라고 하니까 다음날 난리 났어요. 아. 진짜 오. 너무 힘들어서 나 고생했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아, 어,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욕 먹었는 사람. 어, 나. 아니 그럼 이용기 씨는 어떤 실수가 있으세요? 아 저는 이게 난청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귀가 잘 안 들리죠.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그렇지,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어, 티파니 씨도? 예. 네, 옛날에 뜨거운 형제들 있었잖아요. 아바타. 예, 예. 예. 저한테 막 이렇게 뭘 주문을 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똑같이. 꼭 그 다음에 그 방송에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이용기 사회정, 뭐 이용기 난청, 뭐 이용기 뭐 무식, 뭐 이런 거 같은 계속 뜨더라고요. 어, 궁금하네. 궁금하네요. 네, 그런 거 아닌데. 준비를 했어요. 네, VCR 준비되었습니다. 보시죠. 아, 바로. 노스타비스키에. 모스카토 다스키에. 헤밍웨이의 형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 헤밍웨이의 논과 바다. 죄송합니다. 조커였어요. 네, 제가 그분 조카였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노인들은. 노인들은요. 찬 겨울바다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논바닥을 나가면 안 돼요. 청록화 씨 세 분 알아요? 성형외과. 청록화 씨 세 분. 초음파. 김동률 선생님의. 김동률 사장님의. 김동률이 아니에요, 김동률. 야. 아, 저건 진짜 너무 아,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너무 안 들려서 이거 뭔가 박명수 선배님이니까 저한테 개그를 하라고 시키나 보다. 아, 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들은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이 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난청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어. 왜냐면 아니, 장수하는 거 정말 딱 아니, 이거는 오면 안 돼. 이건 오늘 안 되는 게 정말 예.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안 들을 건 안 듣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어, 편하게 들을 것만 듣고 사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거 안 듣는 그러니까 나한테 거야. 필요 없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진짜라니까. 들어야 될 것도 못 듣잖아요. 아니, 그건... 아, 그건... 아, 아니, 그것도 오래 살 것 같아. 야, 홍기 오래 살겠어. 말씀 당하겠다. 장수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짓 한 번에 900만 원. 와. 와. 야, 어떤 거길래 손짓 한 번에 900만 원이라는 건지. 예, 제가 원래 평소에 이제 뷰티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뷰티.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꼭 관리를 받는 곳이 있는데요. 여성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일샵. 네. 네일? 네, 왜 그래요? 네네. 남자들은 안 하는데, 잘. 어, 저희 아, 네일 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저렇게. 어, 뭐가 있네요. 있어요. 어, 뭐가 있네요. 아, 네. 이게 제 마스코트를 붙인 거예요. 어머. 우와. 아. 네. 아니, 그런 거를 매주 하시는 거예요? 예, 가끔, 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바꾸는데. 예. 소녀시대 분들은 뭔지 아세요, 지금? 네. 저희 음악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예. 마이크를 들고.